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됐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이 재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 등은 오늘 오후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 추진에 관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주관기관은 서울대병원이 맡게 되며 예산 규모도 당초 1,950억 원에서 2,606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부산 기장군의 중입자치료센터 구축을 추진해왔으나 당시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사업분담금 7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